한니걸 소장님 말씀, 예, 여러분 잘 들었죠? 그 중에 제일, 예, 우리가 안심할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 촛불 집회가 뭐 양분되냐, 이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서울의 소리가, 예, 과거 쓰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지금 윤석열 타도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윤석열 퇴진이든 타진이든 범국민운동이 본부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 촛불행동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나 양심이 있는 지식인들, 대학생들, 이렇게 함께 5월부터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라는 거 안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시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우려하시는 여기 참여하신 참여자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네, 모두 힘을 함께 모을 테니까, 네, 혹시나 뭐 분열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거 그건 기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부터, 네, 서울의 소리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용산 총독부, 저기에는 윤석열이라는 매국노와 김태우라는 매국노 두 놈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체포대를 구성해서 윤석열과 김태우 이 일반 밀정들을 체포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과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간첩이라고 빤스 목사 전광훈,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빤스 목사 전광훈이가 청와대 앞에서 체포조를 만들어서 간첩을 체포하자 했는데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죠. 우리는 일본 밀정이 확실한 윤석열이와 또, 예, 일본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김태우 두 밀정이 대한민국 지금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외교 분야에서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고 지금 전쟁 위기로 가고, 예, 일본한테도 할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미국한테는 더욱더 할 말을 못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개입해서 소련이 언제 우리나라한테 선전포고를 집어넣는 이런 절박한 위험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요즘에는 딸들도 군대 많이 가죠. 군대 보낸 부모님들 요즘 발 뻗고 잠 못 주무실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하나가 얼마나, 예, 우리나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지, 예, 느끼고 계시죠. 특히나 윤석열을 선택하신 분들 절반은 지금 후회를 하고 돌아섰지만 윤석열을 찍고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윤석열과 김건희 두 인간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총알받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의 그 국민들의 비참함은 여러분들이,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전쟁 있은 지가 70여 년이 지나서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겠지만 전쟁이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 서울의 소리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깨어있는 지성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쳐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프트 같은 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 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